제 아트 스테이션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올린 아트 스테이션이 이겁니다. 몇 년 전이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런 퍼플이 아니지 개인작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주로 이 랜드로이드 풍의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근데 재질은 실사 재질인 이런 컨셉 이미지들을 많이 찍었죠. 어떻게 보면은 실사풍의 캐주얼의 등신을 가졌지만 실사풍의 관절은 랜드로이드풍인 이런 것을, 이 작업물은 이렇게 보시면은 와 끝내준다, 뭐 잘했다, 진짜 같다, 뭐 이런 느낌은 받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거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식의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사풍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렌더링도 많이 하고 이런 거 2B 같은 거 만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저의 진짜 이야기예요. 아무리 작업물이 실사풍이고 극실사고 또 실력도 괜찮아, 어떻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인지도도 있고 이런 식의 작업물을 하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 국내의 회사를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국내 회사. 왜냐하면은 보통 아기가 나오면은 대부분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어서 국내 회사 컨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내 회사에 다니는 NC, 넥슨, 액션스퀘어, 그리고 펄어비스, 많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즉시 전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새 뭐 국내 어떠냐, 요새 뭐 T1은 있냐, 무슨 프로젝트를 하냐,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유행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N회사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혹시 티오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회사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개인작들을 해왔는지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팀에서 원하는 퍼포리나 개인작을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은 그 팀은 판타지풍이었어요. 판타지풍의 실사. 아무리 당신이 잘하고 지금 있는 회사의 간판이 좋고 그리고 실력이 좋고 이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단 하나의 판타지 실사풍의 퍼포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해도 그게 확답을 못 드린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개인작을, 이런 식의 개인작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랜드로이드풍의 개인작을 재밌어서 많이 했었는데 좀 후회가 됐습니다. 후회가 많이 됐어요. 이런 식의 개인작을 할 바에는 나도 그냥 적당히 등신해갖고 이런 거 거기에 입혀갖고 그냥 적당히 판타지풍으로 만들었으면은 좀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좋아하는지, 어떤 컨셉을 좋아하는지, 어떤 등신대를, 뭐 나기는 5등신, 뭐 4등신, 뭐 눈 크고 뭐 카툰풍, 스타일라이즈드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세인 판타지풍의 8등신 노말맵이 잔뜩 들어간 실사 캐릭터 포포를 만들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컨셉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작을 하지 않는 한 취업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브러시랑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브러시 하기 싫잖아요. 지브러시는 진짜 하기 싫습니다. 지브러시가 그지 같고 인터페이스도 별로고 아무튼 많이 복잡하고 별로인 프로그램인데, 저도 ZBrush를 하기가 싫었어요. 최대한 ZBrush를 사용하지 않는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노말맵을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 코트를 이용하거나 블렌더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ZBrush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브러시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을 공부하려고 스터디 카페도 가입을 했죠. 하루에 한 번씩 집을 켜고 끄적여 보기, 그런 식으로 지브러시 브러시 많이 사용해 보기. 아무튼 그렇게 시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지브러시랑 조금 친해진 정도지. 여러분들도 실사가 싫어, 노멀맷도 싫어, 실사품 만지기도 싫어, 만들고 싶지도 않아,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는 곧 죽어도 스타일라이즈드, 곧 죽어도 오등신, 곧 죽어도 카툰풍의 버튜버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다 허송세월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좋아요. 무사히 취업을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오게 된다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즉시 노말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델링 준비를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